관악산 공원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최고 좋네요. 이게 뭐 가을 날씨 같잖아요. 아이고, 또 폭포가 또 멋지게 쏟아져 내리고 있네요. 우와. 아이고, 시원해라. 끝내줘요. 이중으로 보이네. 여기 나무 그림자가 밑으로 들여져가지고 멋있네요. 아, 박이다, 박. 조롱박. 호로행이. 근데 너는 순해 보인다. 절대 너무 다치게 할 것은 아니네. 산요. 야산. 아, 복사꽃 피는 내 고향. 멋지게 잘 그리셨네. 복사꽃이 아주 좋네. 야, 이거는 양화네. 물감으로 그랬어. 유화물감으로. 요거는 한국한 것 같아. 아, 진달래 핀 거예요. 진달래. 우리는 호합사 가는 길인데. 여기 물리방아 도네요. 어우, 멋있네. 물방아가 못 있느냐 멈추시세. 이게 다듬어 보고 있네. 아, 관악산 정상턱입니다. 어디서 정확한지는 모르는데 제가 철탑만 봐도 관악산 정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자, 일단 최종 목표는 저기를 두고 올라가 봅시다. 서울대요. 서울대에서 내려온 하수 증사로 오셨네요. 아, 이제 또 이런 분들이 계셔야죠. 맞아요. 하수 증사로 오셨네요. 마른 데가 이렇게 낙엽만 쌓이더니. 야, 봄비가 좋긴 좋네요. 이렇게 가득 들여차가지고. 예, 저번에서는 개구리, 아이고, 와, 아, 있네요. 올챙이, 올챙이 새끼 까가지고, 여기 그때 올챙이 아주 보긴 봤거든요. 근데 여기가. 와, 올챙이들 봐요. 바위가 다 붙어 있네. 얘들 봐라. 이 아저씨들. 많이 붙어있죠? 야, 이물이 있는 동안에 얼른 개구리로 데려라. 또 여기 또 물 마르면 너희들 또 말라 죽을지도 모른다. 아. 국가 지정번호 45124-3787. 여기 현위치가 K4시 삼거리 약수터 상이네. 요 밑에 약수터가 있었거든요. 바람쐬기 좋네. 이미 산들이 있어요. 한쪽으로 가야지.
멋있는 바위네. 위험하다 싶으면 돌아가면 또 이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험하면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참 멋진 산이다. 아, 오늘 바람이 유난히 시원하시죠? 네, 시원하네요. 삼성사채 멋있다. 아, 시원한 바람이다. 아이, 아니요, 저 산신각에 거기 호랭이가 꼭 있잖아. 산신각에 신령님 모시는 산신각 절에 가면 호랭이하고 그 영감하고 흰머리 영감하고 앉아있으면 그 저 애기 동자가 옆에서 거들고 있잖아. 그 신령님이요, 신령님. 나는 저리 가면 맨날 거기 앞에 가서 돈도 안 낸 놈이 남이아미타불 간세보다. 뭔 바위요? 이거 여기 있지, 그지. 나도 잘 몰라요. 몰라요? 뭔 바위요? 코끼리 바위 비슷하네. 뒷모습은 아니네. 이게 학바위예요. 학바위, 학이야? 예. 여기서 못 보는데 아, 저 앞쪽에서 봐야 되겠다. 저쪽에서 봐야 하게. 예, 학바위로구나. 이게 학바위 등산이잖아, 이게. 예, 나는 무조건 타고만 다니는데 우리 형님들 만나니까 제대로 설명 듣고 가네. 여기가 학바위 능선이에요. 학바위 능선이. 예. 예. 멋지네요. 가봅시다. 간 거요? 간 거 붙었어요. 구글에서 나보고 돈 받으라고 저 달러 통장 만들어 달라고 왔더라고요. 그게 나는 안 한다 그랬어. 아, 그럼 걔들이 먹고 말다네. 나도 그래. 네? 나중에 이제 한 2천 되면 시작하려고. 지금 1,500원인데 뭐 용돈도 안 생겨 아직은. 아, 그럼 통장 만들어서 줘. 나 나중에 하려고요. 아, 이거 대단해요. 아이, 범띠들이 갖고 납쳤구만. 오늘 호랭이들이 나왔어. 관악산에 호랭이가 다 나와서 호랭이 나왔어. 아이고. 저분들 나보다 두 살 더 먹고 많이 대단하시다. 얼마나 다니는가. 셋이 잘 어울려 잘 가시나. 나는 혼자 다니기 다 심심한데. 오늘은 감을 따라가 보려고. 우차. 에? 핸드폰으로? 예. 아, 고프로 하나 사. 안 해. 그 무겁고, 이거는 노트 이제 24를 사야지. 오늘 노트 21인데, 그거 찍은 것보다 이게 더 잘 나와. 아, 그건데, 이게 지금, 이게 고프로는, 근데 예. 이게 유동이 덜하다고. 유동이 덜하죠? 예, 이거는. 그래서, 하도 많이 찍어보니까 내가 안 흔들리게 찍어요. 조금 덜 흔들리게. 그게 무겁잖아, 이렇게 들고 가려면. 아니, 글쎄. 예. 네. 형님, 그러고, 지금 요거는 내가 찍은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되고 있어도. 아, 이거 들고 있으면 상대방이 짜증내. 왜 찍냐고, 그려. 아, 너무 좋다. 학바위 왔습니다, 학바위. 조양만 또 학바위라네. 누구 말이 올라, 그러면. 저기서 보면 학바위라 하던데. 아, 거기. 아, 그렇죠. 거기 가야지. 아, 으이. 아이고, 멋있네요. 아,
우와, 잘 올라가시네. 저 우리 후배님 저 꼭대기 가서 저 바위 타는 걸 교육을 시켜야 되겠네. 그러니까. 아이고, 잘 타시네 진짜. 乱。 찔란가 봐. 어이. 학발 찍어. 야, 학발. 올라간 거 찍어야지. 올라간 거. 학발. 와, 학발 올라가네. 아, 저 앞쪽에서 봐야 학이다 이게. 그렇죠. 이쪽에 저 건너에서 봐야 돼요. 저 건너에서. 손 들어요. 우와. 우와. 빵빵 됐습니다. 멋있어요. 아이, 세워서 한번 찍어, 얘. 네? 남자는 세워야 돼. 와! 좋아. 오, 멋있다, 야. 됐어. 에, 학과에 왔습니다. 아, 좋지 같다. 예, 조심하십시오. 누구 너나 조심해. 너나 조심해. 저 천천히 내려. 우와. 아, 멋있다, 진짜. 이건 또 뭐야, 이게? 한번 이것 좀 보자. 아, 대관 부천에서, 부천? 네. 소풍 산악회? 예. 네. 이거 부천에 소풍이 뭐 있는 걸 많이 본 것 같다. 있어요, 있어. 있어, 소풍 산악회. 그리고 소풍 산악회가 전국적으로 여러 구에 여러 개 있어요. 소풍? 소풍. 네, 소풍. 소풍. 아, 우리 저 도시락 싸갖고 놀러 가면 소풍이잖아, 산에 가면. 우리 소풍 산악회. 그리고 요새 조금 대관 좀 뛰고 있어요, 백두대가. 얘 그냥 뭐 인터넷에 이게 유튜브 올릴 때 좀 좋은 데를 찍어놔야 사람들이 보지. 맨날 뭐 그런 산만 하면 안 되지. 백산하고 백명산 했구나. 자, 백두대관은 안 하셨죠? 백두대관도 다 하면 안 끝났지. 아. 백두대관 뭐. 예. 블랙길 뭐. 그게 백명산, 블랙이아크 백명산 하셨네. 함 이거는 산림청 아니고 백대명 블랙약계에서 이게 현대 지금 젊은이들이 여기에 꽂혀 있더라고. 서울시에서 했었는데 네. 이제 블랙약으로 블랙약으로 넘어가 가지고 블랙약계에서. 예, 아 그러시구나. 아이고, 아이 보기는 아니야 이게 이 범은 괜히 막 콧소리를 내고 막 따라가길래 아이 산에 못한 줄 알았지. 제한테 이 양반만 여기 올라갔다 내려고 막. 내 웃겼어 나를 그냥. 야, 송아 다 떨어졌어. 지금 떨어지기 전에 따야 되는 거 아니야? 송아 다 떨어졌어. 와, 날라불고 빈틈만 남았네. 엊그저께 비 와서 다 날라갔나 봐. 네, 그러네요. 바위는 관악산은 너무 많이 올라다녀가지고. 이거 똘배나무 아니야? 아니 저 팥배나무. 맞다, 팥배나무다. 팥배나무? 예, 예. 빨간 이거 가지고 먹어보면 배 맛이 나는 거. 예, 보이기는 빨간니까 팥으로 보이는데 맛보면 배 맛이 난다 해서 팥배나무. 아, 그런 것도 있고, 진달래. 아, 또 이런 바위가, 이렇게, 이런 게 산다는 게 아닌 식물들이. 아, 여기 진달래가 살았어. 그 앞에 고. 형님 앞에 고. 와, 진짜. 아, 여기가 아, 붙어 있다니까, 이거. 찍었던 거야. 예, 그거 붙어 있어. 유적선이라고 찍었던 거야. 예, 예. 꽃 필 때 찍었죠? 예. 저번에 한 달 전에 찍었어. 예. 딱 한 달 됐네. 맞아, 한 달 전에 진달래 필. 저번에 그때 나도 찍었던 것 같은데. 상록수랑 왔을 때. 아무나 나오
아니야, 그래도. 여기, 여기 망하나? 아이고, 뭐, 올라가자니까. 가자, 우리. 거기서 그냥, 망하냐, 뭐, 이리 가가지고. 아이고, 삼성산 꼭 저기서 안 되나 해서? 야, 멋있는 바위긴 바위인데 잘 안 보이네. 저삐다 핫바위구나, 핫바위. 오늘도 까마귀가 올라가 있네. 여기 학대 입으면 까마귀네. 거기 새들이 똥을 싸놔가지고 하얀 게 뭐냐. 내가 이렇게 저놈이 또 올라져 있네. 아니, 저놈이 우리 학님 머리 꼭대기 앉아가지고 제일 나쁜 놈 자식이네. 저기 올라갔다 오지 한 달 내내. 저기 올라갔다 왔는데. 그러셨어요? 아, 대단한. 내 꼭대기 올라진 게 아니죠. 발로 쳐 있는 거지. 나는요, 나는요, 진짜 상꾼이 아니어서 바위를 못하니까 저런 데에는 그냥 패스. 부천은 이제 그 인천이 계양산이 진산이어가지고 진산에다가 제일 높은 산. 인천에서 제일 높은 산이 계양산밖에 없어요. 400m가 못 돼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 옆에가 밑에가 계양산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좀 있는 산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계양산 그 올라갔다가 예. 부대역 거만역까지 왔었지? 아, 예. 거만역까지. 쭉 가셨구나. 중구봉 타고 천마산도 가고. 몰라, 중구봉이 뭔데? 가다 보니까 거만역이더라고. 예, 그게 산 따라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그게 저 한남정맥이에요. 뭐 한강 남쪽에 있는 정맥이라 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맥 중에 한남정맥이 제일 낮은 산이나 돼요. 예. 한강 남쪽에 있는 산이라 그래서 한남정맥. 한북도 있잖아. 예, 한북 같은 데는 엄청 산이 높은 산이 좋은 산이 많지 않아요. 이쪽으로 와버리니까 산이 다 낮아요, 그렇게. 와이계곡이 북한산, 와이계곡이 한북입니다. 와이계곡이 아니. 아, 또 이제. 도봉산하고 북한산을 많이 다녔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1호선만 타면 되잖아요, 그거는. 여기로 올 때 막 여기 갈아타고 어쩌고 그러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까지 가보니까. 아, 이게 가보셨어요? 아, 그럼요. 아이계곡도 이렇게 핸드폰 잡고 한 손으로 올라가요, 그냥. 아니, 고프로 하나 사.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면 되잖아. 아, 그래,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응. 그거는 자동으로 이렇게 수평을 잡아주니까, 응.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들놈이 그 안에다 아빠 그거 있어야 된다고 12만원 주고 아들이 사서 줬어요. 근데 그거 무겁더라고, 그래서. 불구양가요? 예? 12만원. 12만원 잘 몰라, 못 써. 아니, 그게 인터넷 주고 샀다는데, 아들이. 아, 그러게 가지, 사면, 어떻게. 아, 그래서 샀겠잖아요, 사야지잖아. 하여튼, 그 사가지고, 써보니까 그렇게 별로 좋지. 무겁더라고요, 예. 무거워서, 그래서, 그 이제 손녀가 이제 5학년인데, 지가 댄스 치고 춤출 때 지가 딱 세워놓고 지가 찍으라고 줘버렸어, 그냥. 이게, 이거는 몸봉이요? 네? 이제 제대로 배워야지. 이건 몸봉이에요? 곡기뽕. 곡기뽕. 곡기뽕? 응. 곡기가 있었죠? 네, 여기 네, 넘어가고. 예. 네, 곡기뽕. 잘 나오게 찍어요? 예. 네. 몸봉이 곡기뽕. 예. 네. 야, 잘 올라가십니다. 어? 와, 아유,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아유. 천천히 가시, 천천히 가세요. 야, 야, 자, 좋아요, 좋아. 오. 야, 야. 오늘 저녁에 올리면 히트 칠 것 같아요. 우와. 좋아요. 저도 올라갑니다. 예. 여기 식당 있다.
이거 잘 못 올라가겠네. 어떻게 올라가지? 아, 이렇게 나가면 된다. 예, 쉽게 올라올 수 있네요. 예, 옆으로 오면 쉽게 와요. 이래서 이렇게 옆으로 오시면 국기봉을 합니다. 예, 예, 예. 저리에서 저쪽, 저쪽에서 이렇게 올라왔고 이리 올라오시라고. 맞아, 맞아. 잘 찍네. 예, 그냥 가시게요. 그러세요. 우치. 오여. 국기봉. 국기봉 왔다. 태극기가 바람에 벌럭입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서서히. 오케와리. 와. 봄띠와 오랭이들. 새 오랭이가 국기봉이 왔습니다. 최고야, 최고. 아. 예. 근데요, 금방 아까 사진 찍으러 주신 분들은 다 안 오라고 옆으로 돌아가야 지금. 못 온대요. 갑시다. 국기. 학바위 국기대구나, 이게. 아, 여기가 정확한 학바위 국기대라고 써있네. 와, 멋있다. 예, 학바위 능선의 국기대라 그 말이구나. 예. 자, 밑에 학바위는 보이네.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가 학바위 능선이래요. 그래서 학바위 국기대. 여기도 아직도 학바위 능선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학바위. 아, 멋있다. 멋있다. 아유, 저 형들 아주 거침없이 다니네. 아이고.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와, 좋아요. 자, 올라가세요. 아, 세 분 거기서 한번 서봐. 진짜 멋있대요. 예, 예. 새놈 쓰라고? 예, 아니. 새 호랭이. 자, 오케이, 바리.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멋있다. 진짜 좋아요. 갑시다. 나는 접어야 되겠다, 이제. 국기봉을 넘어왔습니다. 야. 큰형님 산대. 예, 예. 나 결례할 뻔했네. 네? 야, 결례할 뻔했어. 나 까불라고. 아. 나도 올라갔는데 안 올라오냐 그러려고 했는데. 아, 난 먹을 나이도 아니요. 그게 와, 대단하시네. 아, 그, 아니, 그, 아, 우리 저, 그래서 안 올라오시구나. 아니, 내가 설명을 해볼게. 야, 어, 저, 잠깐. 네. 우리 셋이서 네. 저 비료봉 있지? 비료봉? 의대산. 어. 비료봉 올라가가지고 상봉 가가지고 8시간을 우리가 돌았어. 행복하신 분들이네. 이야, 대단하다. 진목의 쪽으로 내려왔어. 아니, 아, 우리 크레임이 가는데 우리가 안 따라갈 수 없어. 그거 있지, 그. 까불, 까불. 아, 그니까. 대단하십니다. 아이, 우리가 뒤에 가자.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얼르시란 게 안 얼르시고 돌아가시구나. 예, 예, 아, 대단하시다.
같이 가자고. 어? 좀 쉬어 가자고. 오케이. 형님 좀 쉬어 가자. 예. 좀 쉬어. 좀 쉬어 가자고. 야, 진짜. 진짜 대단하시네. 아이고. 대단합니다. 예, 네, 이천 분들이구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산에 가서 막 80 넘고 90이 다 돼 가신 분들 만나면 나도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아, 진짜 얼굴 보고는 나이를 몰라요. 그러게. 나도 어제 염색을 안 하고 회사 갔더니 우리 사장님. 아이고, 머리 하얘지셨네요. 그래서 어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염색했다니까요. 아, 염색 하시구나. 아직 직장 생활 저는. 예, 네, 직장 생활 하시니까. 후배한테. 맞아. 네. 맞아, 그럼 직장 생활 하시면 염색 하신 게 낫죠. 아니, 아, 젊은 애들이 이러니까요. 예, 예. 여기가 하얘면. 머리가 하얀데요? 아, 그러면 머리가 하야지 겁냐? 그러지. 꾸아꾸아. 저것도 또 배고픈가 봐요. 점심도 된 게 얻어먹을까 하고 깍깍 했어갖고 보채네요. 보채 빨리 밥 먹으라고 저것들이. 아, 쟤들이. 예, 쟤들이 이제 먹고 나면 지금들 또 먹어야 되니까. 와, 아들 아주 다람쥐도 아니야. 날다람쥐네, 날다람쥐. 알았어, 고추 음식 먹을게. 깎아가지 마, 자식들아.
사진 찍고. 이렇게 찍으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오해! 멋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뭐 버섯 같네. 여기도 버섯 같아요. 너무 멋지다. 이 소나무 너무 멋있네. 야, 여기 밥 먹은 잔이네. 의자 식당. 아, 좋다. 좋다, 멋있다. 와, 멋진 소나무다. 바로 찍어, 찍어, 찍어. 잠시만요. 여기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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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심해, 조심해. 독사진, 독사진. 독사진! 독사진? 어, 이거. 저기 올라가서 가. 저기 올라가서. 저기 올라가서. 그럽시다. 와, 이 소나무도 좋다, 이것도. 정상적입니다.
어디다. 그 바위는 못 봐요. 응? 그 쓸만한데. 응? 저거. 아, 우리가 이제. 예. 네. 소머리 바위라고. 소머리 바위. 좀 올라가면. 아, 저기야. 진짜 멋진 바위네. 소머리 바위. 소머리 바위. 여기는 소머리 바위 저쪽에 넘어가야 돼. 아, 넘어가서 봐야 돼요. 아니, 저 위에 거. 위에 거 저 소머리 바위. 아, 그러면 국밥집에서 환영하겠네. 소머리 국밥. 하나 둘 셋. 야, 나무 죽었네 아깝게. 죽었어. 하나 둘 셋. 이거 찍어지 않게. 하나 둘 셋. 형님 그거 무대야? 아, 201호 갔어? 그런가? 와, 이것도 멋있는데요. 아유, 다 뭐 같이 생겼네. 자, 여기서 올라가는 거 찍고. 예. 이쪽으로 오세요. 예, 이쪽으로 가면 위험해. 예. 오케이. 야, 올라가 보세요. 올라. 저는 돌아갈게요. 일로 오라고. 예. 일로 와요. 예. 예. 고만가 거기 서 있어. 예. 네. 가만히 거기서 서 있어 그대로. 아, 영상을 제공해 주니까요. 여기서 저거 찍어요. 예. 네. 오이. 어? 오이. 네? 와, 좋아. 근데 그거 뭐야 그거? 아니, 이거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거 밀지 마요. 떨어지면 혼자. 비행기 없이 갔대. 개 비행기 없이. 오, 어째, 와. 그 여기는 지금 아직까지 위험하지 않아.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위험해. 여기서 위험하다 그냥. 저 조심하세요. 위험은 와우, 대리 그 좋아요. 저 할아버지들 요리면 안 된다. 여기 온다고? 아우, 좀 안 될 거라고. 예, 돌아갈게요. 안전 백해. 안전 백하라고. 안전 백해. 백이래요, 백. 백 몰라요, 백. 몰라요. 예. 따라갈게요. 얘는. 오메. 오메, 누구노? 오, 저 위험한데. 아, 이쪽으로 와서 차려. 아, 그래요? 이쪽으로 와요. 여기서 차려. 예. 와. 여기 처음 와봤을까요? 아니, 왔다린 갔더리. 여기 해봤어요? 예,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사진 못 찍죠. 맨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 여기서 빨리 올라오라고. 예. 거기 앉아 찍어요. 같은 거 찍으라. 우와. 아이 뭐야? 이게 소머리 국밥이구만. 소머리 봐. 예. 세워보자. 저런 옆에 바위 타는 걸 찍어야 영상이 좋지. 그렇죠. 와. 와, 조심하세요. 아니, 아무 소리 말어. 아무 소리 말해. 키워, 키워, 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우미. 그래도 보면 저런 그 크랙이 틈새가 있어가지고요. 손을 넣어 확보가 되더라고, 잘. 예. 와. 오케이. 신발 옛날 거 같지 않아? 신발 옛날 신었던 건 저거 해가지고 이제는 미끄질 않아요. 그렇다고? 응. 이거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항상 조심해야지. 그거 저 여기 한번 뭐 그 신발을 물어 한대. 그거 리치와. 응. 조심. 아이고. 이제 저거도 확보하고 내려오셔야 되겠네. 와. 예. 내려오면 법 따라서 해야 되구나. 어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땡겨가지고, 땡겨가지고, 뭐, 오우. 한 발 내리고, 이제 막, 빨리 막. 와. 아, 또 내려가지고 들어와야 돼. 와. 이쪽으로 네. 앉아서 거기 잡고 이쪽으로 어. 옆으로 해야지 몸을. 아, 이쪽으로. 네. 아, 여기서 너 다시 옆으로 몸을 돌려. 어. 어. 오케이. 오케이. 티슈 발 티슈. 몸을 낮춰 이제 낮춰가지고 이쪽으로 잡아. 아니 이빨을 여기다 잡아. 앞에다 대야 돼. 앞으로. 여기 듣고 옆으로 몸을 제껴. 아 몸을 제껴야 돼. 무릎 말고. 아니까 여기를 잡아. 여기 손을. 손을? 여기 잡으라고 했어. 여기 잡고. 아이 안돼. 아이 밑에 잡아줘. 아니 밑에 옆으로 이렇게 틀면서 옆으로 옆으로 틀면서. 응. 어. 오케이. 저, 밑에 잡아. 자. 이게 그리고 해. 대쉬 대쉬. 내려와. 대쉬. 또 내리면 돼. 아니 이쪽. 대쉬. 오. 대쉬. 박수. 몸을 할때 이렇게 몸을 이쪽으로 힘을 쓰고. 우리 형님은 딱 그 몸이 그러니까 몸을 저렇게 해가지고. 아. 예. 네. 몸을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가지고 어. 하고 이러라고. 아 풀어오고 쳐보고 틀리지. 아, 되지 않으니까. 맞아 보이지 않으니까 네. 그 더 아.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소머리가 제일 가까운데. 네 소머리요. 영남 없는 소머리예요. 여기 이쪽에서 볼수록 소머리네. 근데 사람 모양도 같네요. 코도 있고. 아이고 대단하다. 대단해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예, 진짜 멋있어요. 저 다른 팀 따라다니면 우리는 일 안 하고 옆길 있잖아. 옆으로 그냥 가요. 돌아다니는 거. 우리는 옆으로 돌아다닌다. 옆으로 이렇게. 예. 오늘은 제대로 해보네. 재미가 없지. 이렇게 하니까 뭐 엄청 재밌네 진짜. 아니 혼자는 한번 위험하겠네. 네. 누군가 봐줘야지. 맞아요, 맞아. 아니다 싶으면 주의를 줄 수 있고. 네. 맞아. 와. 혼자 다니면 안 돼. 네. 아니 호랭이 떼들인데 봄띠야 봄띠. 오, 아 조심하네. 대단한 사람들이야. 난 두 살이나 어린 놈이. 오늘 훈련 단단히 봤네.
파피나무. 파피나무 것이야. 와, 대단합니다. 갑시다. 약간 경사지여서. 요에 또 하이라이트가 있어. 그런 게 말바이라고. 말바이. 말바이. 예. 맞아. 그거 우리는 말바이길 옆으로 그냥 돌아서 이게 줄줄줄 내려오는데 그럼 말바이 등을 타버리거네 그 뭐. 와. 와. 말바이길. 이게 바위? 그쪽 가면은 장군봉, 장군바위, 예. 장군봉 있고 초태바위 있고 초태바위 이제 육봉 뭐 예. 있잖아. 육봉 그렇게 다. 예, 육봉. 예. 야, 지금 육봉이 제일 힘들어요. 예. 지금 이 신발이 리찌아예요? 아니죠? 리찌요? 리찌요? 아 그렇구나. 야 개푸대 보이네요. 나는 이거 나는 이 산말이, 저 알프스 3대 미봉 갈 때, 중증 뭐 이거, 저거 사락에서 샀어. 반리치야. 아, 반리치는 뭐, 반리치. 등산아, 이거. 반리치화가 아니야. 예, 등산. 그래서 이거를, 이거 자꾸 한두 번씩 신어주래요. 그래서 오늘 무거운데 이걸 신고 온 거야. 오늘 한번 신어주려고. 이야, 이거. 거기 좋네. 와, 야야 좋은 자리네. 어휴, 아 이런 형님들 좀 봐라. 뭔 일이요? 와, 오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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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로 올라가라. 거기 옆으로 와야지. 조심하세요. 지금 이 봉이 무슨 봉입니까? 이게 무슨 봉이요? 이게 저기요, 말바위요. 아, 말바위, 말바위. 말바위? 예, 예, 말바위요.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와. 가만 있어봐.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와야 돼. 그 밑에를 해서. 예. 여기로 건너가야지. 안 돼요. 어디로? 이리로만 안 돼요. 응? 어디로 가? 그 밑에서 건너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로 가야 돼. 네. 조금 더 내려오십시오. 올라오면 안 돼. 이쪽 데가 없다니까. 건너갈 데가 없어. 건너갈 데가. 네, 못 건너가요. 건너갈 데가. 가집니까? 예, 건너가기가. 아, 형님, 바꿔. 안 돼, 이리로 갈 거야. 위로 올라간다고? 위로 올라간다고? 위로 올라가. 응? 올라가 봐야지. 아, 니는 빽해. 안 되면은. 아, 할 수 있지 마라. 공 깎고. 아, 여기 밟아요. 내려가지. 거기서 옆으로 와. 한부럭 내려가서. 야, 안 올라간다. 니 올라갔잖아. 올라갔었어. 여기 올라갔었다고? 응. 아니, 내가 건너가기가 어려운데? 아니, 위로 올라갔다고. 위로? 아. 위로. 아니 먼저 여자도 올라갔다. 위로. 거기까지도 갔었어. 최애자도. 그럼. 아니 지금 가시는 길은 더 쉽죠. 거기 이런 길인데 그 중간 길은 아닌 것 같고. 여기까지 올라오세요. 예. 네. 그
예, 예. 아니요, 뭘, 여기 밑에서 찍을수록 더 좋아요. 밑에서 찍을수록? 예. 더 높이가 여기 확 높으니까요. 오예. 아니, 저기를 올라가신다고? 으쌰으쌰으쌰. 이거 올라가는 거 촬영해, 이쪽으로. 예, 예, 예. 어휴. 와. 이거 올라가시네. 어, 발 디딜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오늘 옆으로 가시네. 올라갔잖아. 돼요? 아, 이렇게 올라갔잖아. 돼요? 오유. 오. 아이, 쳐다본 것 자체가 아찔해요. 에, 사진 찍습니다. 우. 자, 다 올라가서 확보하세요. 어미 어미. 다 올라가시네. 오케이. 올라와요, 글로. 예, 올라가겠습니다. 예, 올라갈게요. 예. 왜 이러노? 요리 올라갑니까? 예, 예, 예. 핸드폰 접어놓으세요. 접어놓고요? 네, 알았습니다. 형님 바람으로 내려와야지. 내려주세요, 네. 조심. 하나, 둘, 셋. 아. 올라가는 걸 찍어야 돼, 이때. 프로가 올라가는 걸 찍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내려오세요, 안 돼. 여기서 올라가는 게 있었어요. 아, 괜찮아요, 안 찍어도 돼. 와. 아이고, 아이고, 조심해, 조심해. 오셔. 오셔. 아이고, 오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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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얘 받아주고 해요. 응? 얘 받아주고요, 안 돼요. 받아줘야겠다. 받아주긴 오늘 받아줘. 받아줘야 돼. 어, 큰일 났다. 나도 오줌 싸게 됐어. 그거 확보하고 발을 뻗어야 돼요. 네? 위에 꽉 잡고 발을 뻗어내야 돼. 가슴을 대고 내야 돼. 몸을 접어야 돼. 발을 접어. 올라올 때 거기서 올라왔는데 이게 내려가려고. 내려갈 때는 얘가 슛. 내려갈 때는 안 보이지 않아요. 몸을 잡고 여기다 발은 이쪽 발. 여기? 대고. 여기요? 응. 몸을 좀 낮춰가지고 이쪽으로 발을 뛰어야 돼. 아니, 그렇게. 여기 대. 여기 없어, 없어, 없어 여기. 없어. 저쪽이 여기 저쪽에 혈쪽 봐, 저쪽으로 봐. 맞지? 여기 여기. 이쪽 이쪽. 어이쇼, 됐어, 됐어, 됐어. 얼마씩? 아, 올라가기는 쉬운데 내려오기가 어렵네. 어렵지. 예. 이게 보이질 않으니까. 안 보이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혼자만 안 되고 옆에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보조를 받고 해야 돼. 이거. 일로 올라갈게요. 여기 치라 촬영을 하고. 와. 아이고. 완벽해. 아이고. 아이고. 저렇게 먼 데를 어떻게 간다고? 왜? 네. 가리가 짧은 나한테도 안 깼네. 쉬었다니 안 돼 이거. 쉬었다니 안 돼. 아, 이거 조심해. 어디? 오유. 와. 왜? 천천히 오면 잘 올라가. 아. 이야, 야, 진짜 이거. 에이. 와, 이거 말봐요. 보통이 아니네요. 우와, 어이, 야, 사진이요. 야, 손들어! 손들어! 빠방! 됐습니다. 조심히 내려오지. 앉아있는 것만 좋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이쪽 가서 찍어봐, 이쪽 가서. 이쪽 가서.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쪽에. 네, 여기 찍어야죠. 와, 이게 최고 명장면이다, 이게. 야, 진짜 와, 진짜 말 탄 것 같네. 진짜. 말등에 올라탔네요. 우와. 따가닥 해봐요. 따가닥. 우와, 말이네, 진짜 말이네.
이야 이거 강감찬 여기서 마... 에이 내가 나오네. 모자를 벗어야 누군지 알지. 모자 벗어. 그럼. 아이 양네. 흰머리요? 흰머리면 벗지 마요. 모자 나눠요. 와 좋아요 좋아. 오 대가리가 번질번질. 넘버 원 홍산 명월이다. 명월형 내려앉아. 야, 아 진짜 조심하네. 그래, 여가 딱 말이네. 워묘미기 말봐요. 야야 조심해서 받아줘야. 와 이게. 어 거기 왜 또 올라가요? 아니 올라갔더니 이렇게 내려가 올라가는데. 예. 네. 붙잡아주 조심해. 아니, 알아서 내려 걱정하지 마. 알아서 내릴 것 같은데요. 여기 쭉 내려가도 되니까 나는. 아니 뒤 뒤를 조심해. 예? 뒤요 뒤. 뒤? 네, 뒤요. 우와. 보이지 말고. 여기 거기 있어 봐요. 내려온 법을 봐봐요. 배워야지.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뒤로 내려가 뒤로 내려가도 여기 잡고. 앞으로 발을 뻗어. 그러네. 뭐요? 왜냐면 다리가 길으니까 되는 거예요. 다리가 길기다 보다 와서. 맞네, 맞네. 이제 돌아서서. 여기 잡고. 여기만 잡으면 이러잖아. 아 이거 이제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거기가. 여기서 해가지고. 아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예. 아 그렇게도 되구나. 다리가 길어서 그래요. 응, 잘한 사람이야 뭐 잘하지 마. 거기 있어요. 말고피 잡은 것 같아요 앞에. 말고피. 아 말머리가 딱 있어요. 저 정상이랑 다 보여버려 여기서 저 정상이 다. 예, 지구본 됐어요. 내려오십시오. 와. 아니고 비상대 레이더. 비상대 레이더 축구공 같이 생긴 거야. 어이구. 저기 차네, 여기 방송국 안테나예요? 네. 나는 항상 뭐인 거 그랬네 이걸. 오 좋아요. 가 조심하세요 이제 됐어요. 한번 여기 흔들어봐요. 엉덩이를 까딱까딱 해봐 말탄 것처럼. 내려와. 가서 지금 저거의 관악사 절을 짓는 거예요? 아 연주함. 아 요 저 밑에 저 절 짓는 거예요. 연주함이라고. 아니 저거 저 탑 세우는데 탑이요 탑 저. 그건 탑 세우는 거고. 예. 아 여기 연주함이. 여기 연주함이고. 예. 예. 쫙 있는 연주대고. 어디가? 연주대는. 연주대는 여기, 저쪽에 있잖아요. 저 빨간이죠. 여기 기상대 옆에가 연주. 예 연주대고. 아, 예. 와. 자 출발. 조심하십시오. 이제 출발. 이게 안 됩니다. 야 저 소나무도 몇 천만 원짜리는 되네. 좋은 소나무네. 그냥 그때 가져가. 그냥 저도 못 가져가. 아이고. 에 우리 내려가는 건 잘 내려가는데 이상한. 내리라는 건. 그 조심하십시오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합니까? 저기 그쪽 괜찮아요? 아, 예, 다니는데. 오래 숨어서 기대요. 이거 잠깐이. 이게. 하나 둘 셋. 갑시다. 자, 여기 다리 딱 벌리고. 예. 거기요 팥배나무라니까는. 예, 빨간이 있잖아요. 따서 먹어보면 배 맛이 나요. 그래서 팥배나무. 예, 나는 이제 여기서 접어야 되겠다. 예. 또 말 타려고 하시네. 아이고 안 된다. 아 미끄럽죠. 내리세요 이제. 말도 한 마리만 타야지 여러 마리 다 타면 안 돼요. 맞아. 이거 코끼리 같아요. 조심해 내려오십시오. 그게요 바위가 너무 얇아서 그래요. 어디 발을 디딜 데가 없잖아요. 네. 와, 아니 보니까 이것도 뭐 멋있는 네, 형상이 바위, 동물 형상이네. 바위가 얇아. 바위가 얇아요. 네.
혹시 길동이가 와서 홍길동이가 와서 한 주먹 패버리면 넘어질 것 같은데요. 진짜 얇네요. 바이바이. 아, 여기가 무슨 방생국 놈들이에요? 방송국 안테나에게? 아, 방송국 안테나구나. 항상 나는 뭔 거 그랬네. 케이블카가. 예. 케이블카에 올라다니. 케이블카요. 아, 방송 케이블카요? 과천에서 올라오잖아요. 과천에서 올라온 케이블카. 방송국 케이블카구나. 이야. 뭐 아리암 현장을 하니. 우와, 이 소나무는 뭐이디요? 이 소나무 뿌리 좀 봐봐. 뿌리가 이렇게 올라왔네. 와. 대단하네. 이야, 진짜. 모진 세월 잘 컸네. 우와. 우와, 이게, 이놈. 우와, 나 오늘. 여기요, 세 번 왔는데 전부 여기 밑에, 위에, 이런 길로만 다녔죠. 오늘 제대로 다녀보네. 와. 우리 맨날 다니는 길이야, 저 이제. 그러신가요, 형님. 와. 너무 대단하다, 대단하십니다. 어디가? 야, 길이. 와. 와. 와, 저 높은 데를 맨손 올라왔다 내려오네. 와. 말바위, 말바위. 딱 사람이 올라서니까 말 타는 형상이 탁 나오네. 여기 잡아야죠. 몸이 아까워요. 이 소나무가 이렇게. 아유, 아까워. 에이, 잘. 얼굴에 바람이 잡아야죠. 예, 어쩔 수 없지. 겨울 눈이. 눈 왔을 때 잡아야죠. 예, 눈 왔을 때요. 와. 눈이 쌓이면서 무거워서 이제 못 견딘 거죠. 요것도 쓰러졌어요. 나무. 작은 소나무가 여기가 살아 붙어 있네. 진달래도 여기서 피고 피었고 너 잘 자라라. 어미 또 이 작은 것이죠. 솔방울까지 달았어요. 아, 딱 어린 것이 벌써 솔방울을 달았네. 참나 이게. 아, 바위틈새에서 쬐깐한 게 솔방울도 달았다니까요. 예예, 빨간이 달렸어요. 세 개나 달았어, 세 개나. 아, 이거 싸가지 없는 거 벌써 이게 뭘 달았어. 에이. 어휴. 조심해서 가자. 저야, 장난치지 말고 가라. 예, 이거는 장난치면 안 돼.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조시. 예. 예, 예, 조심하겠습니다. 아니, 목탁 소리가 나네? 예. 자라, 거부. 머리가 딱, 그, 자라, 머리같이, 그치. 좀 그렇게 보이지. 거부 비슷하게 생겼죠. 맞아요. 갑시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이렇게 편한 데서 발견해 이런 데서. 아, 또 높은 데는 뭐 안 가보니까 모르지. 우와, 멋있어요. 자, 자, 다 올라와서 여기 봐요. 저 레이더 기지랑 같이 찍어볼게요. 세 분이 나란히 있어봐요. 오케이. 자, 하나, 하나, 둘, 셋. 세웠어요. 와, 기똥차네. 아이, 세워놓고 본 게 저 동그랑이 꼭 거시기 같네. 한번 뛰어봐요. 꼭 거시기. 가자, 가자, 가, 갑시다. 일로 코만하고 가요. 아이고, 아이고. 좋아요. 남이 남이 다 볼까 이제 뭐 좋아요 좋아요. 아, 관악산 정상석이 저기서 보이네. 조금 보이네. 내가 보이네. 관악산 관악산이라고 쓰였네. 러러러리 가자. 등서 말바위길로 왔습니다. 여기가 말바위길이죠. 말바위 능선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를 말바위 능선이라고 여기가 써 있어. 말바위. 예. 네. 말바위. 여기가 아니야. 우리 낙산능선 아까 지나왔어요. 예, 예, 예. 아, 말바위를. 아, 이거. 형님, 이거. 새대가리. 요 새대가리 있잖아, 부리하고. 요, 쪽 있고, 새대가리. 예, 요. 부리 아니야. 올라가면 안 돼. 새대가리. 아유, 올라가면 안 돼. 하여튼, 넓적바위. 아니, 얇어. 너무 얇어. 저거 올라가다 발 디딜 데도 없는데. 갑시다. 올라가라고요. 나는 기꺼 날랍니다. 이까지 거야? 그냥 가네? 그럼 사진 찍고 나서 나 핸드폰 놓고 올라갈게요. 이쪽으로 올라가자. 와. 갈만해요. 예. 예. 올라가세요. 저도 핸드폰 넣고 올라가면 되겠네요. 야, 손 짚은데 다 컨닝 했습니다. 예, 어디 잡고 가는지 봤습니다. 손들어!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말해. 아. 야, 세 번째 올라간 우리 형님은 감독이야, 감독. 감독이 잘해야 되거든, 감독. 다 같이 올라가요, 진짜 사진 찍게. 천천히 가요, 천천히. 아, 바람 세게 부네. 자, 좋았슈. 오, 야, 니들 아냐? 우리 내일 모레 팔순이야? 가요, 가. 오라이. 나 이제 접고 갈게요. 예.
조심조심. 손 들어. 일단 손 흔들고. 됐습니다. 조심하세요. 거기 가실 수 있어요. 아, 어디로 올라가지? 아, 내 여기 놓고 두 손으로 가야 되겠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심히 내려가세요. 나도 이리 가면 편한데 이리 한번 올라가려고 해요. 자, 여기서 놀고 가봤고요. 어디요? 요거 요거요? 응. 이것도 좀 뭐가 의미가 있구나. 멋있네요. 공기도 바이라니. 옛날에는 이쪽으로 갔는데 못 갑니다. 지금은 관악산 기상 레이더 관측 소장께서 못 가게 했습니다. 우측 등산로요. 악천후에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국가의 중요 시설물 기상 레이더입니다. 연주 등의 방향은 우측 등산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가시라고. 여기가 우측이니까 이렇게 가면 됩니다. 나미아미타불간센보살 나무아미타불간센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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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대다. 연주대.
연주대는 해발 629m 높이로 관악산악가까지는 바위벼랑이 있는 대이다. 통일신화문의 17년에 의상대사 관악산을 창건하고 연주봉을 암자를 세웠기에 의상대라 했으나 지금은 연주대라 불린다. 나무아미타불간세음보살 나무간세음보살 저 꼭대기 올라가야 돼. 자, 형이, 형이 올라갈 수 있어요. 관악산 해발 629m 다 올라왔습니다. 우리 형님들은 저기까지 올라간답니다. 나 여기 표지서 올라간데 한 번도 못 봤는데 두 형님들 올라간대요. 언제 올라간 거야? 우미우미 번개네 번개.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거? 네? 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올라가지? 최고야 최고. 또또또또또 네 형님 오시네. 또또또 같이 와 같이. 우미우미 이거 뭔 일이야? 조심조심하세요.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나무 간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한 번만 손 더 들어. 조심해서 내려오세요. 형님은 프로를 안 하지? 이런 데서는 안 해. 여기 잠깐 서세요. 여기만. 인증해야지. 인증해야지. 인증. 오케이. 내 카메라로 찍어야 돼. 예, 예. 그래요. 이거 찍고 내가 찍어드릴게. 자, 거기 서세요, 그냥.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 뒤로 올라갈 수가 없는데 여기로 올라가시네. 잘하지. 대단하신 분들이야. 아니, 세상에. 호랭이 띠란 게 나보다 두 살 더 이. 세상에. 영띠가 오는 호랭이 띠 삼촌 사님 돋보고 최고 산행하고 갑니다. 와. 야, 여기가 백두산 천지 아니야? 선녀탕이야? 이거 진달래도 하나 있네. 이게 선녀탕이야, 선녀탕. 무시기를 보내줘야지 않아, 사진을. 형님한테 내가 사진 다 보낼게. 그럼 형님이 싹 돌려줘. 예. 쟤한테 보내. 어디, 누구? 예? 우리 대장. 아, 대장님? 아, 맞아. 대장님 전화번호를 그러마. 내가 입력하면 돼. 뭔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시라고. 와, 이제, 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산에 이렇게 다녀요. 그러시구나. 네. 여기 한번 서봐요. 어디서? 그냥 여기. 여기. 와. 우염이 엄청나네. 아, 진짜 멋있네. 진짜 멋있어. 와. 안녕하십니까. 네. 예. 하이. 네, 안녕하세요. 나는 저물 봐두고 올라가야지. 그거 아니면 헤매다가 내려와요. 그렇지. 예. 이제 다녀보셨나? 아, 처음 왔다니까요. 이런 데를 누구 알아서 와요. 예. 털라고 처음 하시오, 진짜. 아이고. 아이고. 와. 오른쪽에 남자, 왼쪽에 여자. 아래가 여자. 입박치기 하네, 입박치기. 입박치기 와 있네. 아이, 가봅시다. 좋아요. 진짜 좋아.
진짜 좋아요? 네. 나는요, 나는요, 입박치기 한 지가 오래돼서 이제 잊어버렸어요. 갑시다, 가. 그래, 해야 되죠. 아, 참, 해야 좋은 거인데. 요강바위예요. 이거 완전 요강이네. 이거 요강이 아니고 거식인데. 말이 요강바위라고 하죠. 그냥 아, 그, 차마 그 말을 못하고 요강바위라고 하시구만. 아. 저 요강바위는 저기 어디 것이 유명하냐면요, 용골산 아래 그 섬진강 그 강바닥에 있는 요강바위요. 가보셨어요? 예? 아, 일반 산악회 그거 많이 가요. 그런데 가서 뭐 시산제도 하는데 뭐. 아, 예, 예, 그것에 저 잔돗길 다 연결했어요, 이제. 아, 예, 예. 지금은요, 순창. 예, 순창. 예, 고추장 유명하고.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 저, 중국 사람들 잔돗네들끼리 다 내버렸어요. 하늘길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아, 우리 형님들 갔으면 그거, 데크길 싫어하겠네. 우리도 그냥 한번 올라가 봤는데 올라갈 데가 있더라고요. 데크길 무시하고 올라가니까 쫙쫙쫙 올라가지는데요. 뭐, 근데, 보는 사람은 아찔아찔하게 이게 보이는데, 정작 올라간 사람들은 별거 아니더라고. 오메메, 근데 여기가 뭐예요? 우와. 관악산 이렇게 멋있냐? 야, 저 서울대 놈들 뒤에 이렇게 관악산이 딱 받쳐준 게 저거들 잘 나간지 알란가 모르겠네. 아, 서울대 관악산 하면 없으면 서울대 아니잖아요. 받쳐주니까 말이야. 이야, 멋있다. 우와, 이거, 얘 갈수록 이렇게 하나 바위네. 바위가 통째로 하나인 것 같아요. 우와, 멋있다. 아가씨요? 아가씨 엉덩이? 딱봉께 궁둥이 바위네. 아, 짝궁둥이구만! 형님, 근데 약간 짝궁둥이야. 아, 그거 만지지 마! 자꾸 만지지 마, 형님! 얘 나무 궁뎅이를 만졌어. 허가 났어? 에? 허가 냈다고? 허가 냈어? 와, 멋있네요. 진짜 멋있네요. 에? 우와. 우와, 이 소나무 좀 봐라요. 이게 살아있네. 멋진 소나무. 아니, 근데 거기가 꼭 그렇게 돼 있네. 지나가면서 꼭 거기를 만지게 가고 돼 있네. 아, 안 만지고 가면 위험하잖아요. 그거 만지고 가야 되네. 하하. 나는 어쩌지 이걸 만지고 간거 했더니. 아, 그 궁둥이 진짜 이쁜 궁둥이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것도 뭐가 있다네, 여기가. 아이고. 맨날 궁둥이 보고. 이제 꼭 그것 같네. 에이씨. 아이고, 나도 인사는 하고 가야지. 아이고, 이뻐, 이뻐. 아이고, 그 궁디바 진짜 이쁘네. 아.
하고. 여기서 틀렸어. 올라갈 적에는 여기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로 올라가고. 여기로 이쪽에. 예. 네. 이쪽에서 잡고서 저 사이로. 자꾸 저 사이로. 네. 아, 근데 왜 털이 났어, 그거?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저, 그, 저, 여성봉 있죠? 네. 지금 여성봉에도 털이 난지 알죠? 풀이 다 자라고 있어요, 거기가. 양납지 털이요, 여성봉도. 아니, 저기, 송초 쪽에 여성봉이 풀 났다고? 예. 진짜요? 근데요, 머심 애들이 너무 딛고 다녀가지고 만들만들해. 꼭 속살 같이 보여, 그냥. 얼마나 만지고 돌아다니는 거죠. 야, 남자들 아주 야해가지고. 에, 와, 야, 서울대다, 서울대. 멋있네. 손가락 바위인가? 너무 멋있는 바위가 많아서 핸드폰을 접을 수가 없네. 이리 내려가도 되는데. 형님들 내려가는 길로. 이건 뭔 바위일까? 단도바위, 칼바위? 이야, 멋있다. 하여튼, 아무튼 멋있어. 기차바위 우기해줘. 그렇죠. 기차바위네. 그러니까 기차바위도 되고요. 응. 탱크바위도 되는데 위에 그 포신 여기 돌려주는 걸로 생각하면 포신만 앞에 있으면 진짜 탱크바위도 되겠네요. 그지 않을까요? 기차바위네요. 기차바위. 예. 기차바위. 이렇게 간호대서. 아이고 쭉 누르니까 기차 한 열량이나 달고 가네. 야, 기차바위 멋있다. 조심하세요. 예. 형님, 여 왼쪽에 이거는 금붕어, 금링어 바위야. 응? 저 눈깔도 있어, 눈깔. 거기 형님 잡은 데 눈깔 있어, 이쪽에. 아래 눈깔, 아야, 거기 눈깔도 있어. 오, 베베, 이거 뭔 일이야? 약이 다 닳아져 버렸네, 이제. 금붕어가 물에서 막 뛰어오는 것 같아요, 형님 바로 옆에요. 예, 예. 와, 너무 멋있다, 그거. 자, 여기 보세요. 금붕어가, 금링어가 한 마리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다. 갑시다. 이제 해도 이제 서쪽으로 치고 있어요. 아, 근데 비행기 구름이 쫙 가네요. 하늘 봐봐요, 비행기 구름. 지금도 가고 있어요, 비행기가. 와, 잘 안 보이네, 안 보여. 쭉 비행기는 안 보이네. 갑시다. 야, 여기는 줄 잡고 내려가야 되겠구나. 가봅시다. 줄 잡고 내려가는데. 우와. 이렇게 내려가서 줄 잡고 쭉쭉쭉쭉 내려가서 저리 올라서야 되겠네. 오케이, 됐습니다. 줄 잡고 가겠습니다. 끄고. 닭이 알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어우, 진짜 멋있네. 닭바위네, 닭바위. 너 알 많이 품어라. 야, 멋있다, 닭바위. 이 개똥도 약 있으면 안 한다더니 또 자벌레 자 제구가랑 걔는 안 재네 또. 제발 가을러 어깨 앉아. 뭘 찾아 헤매. 가 두자 세자까지는 재야지. 더 빨리 가라. 나도 얼른 가야 돼. 에헤이. 차치, 세자. 에이, 가. 똑 튕긴다. 에이, 안 튕기지네. 에이, 뒤에.